2020년 2월 추미애 법무장관도 최근 고발과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지금은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될 아주 중대한, 앞으로 지금부터 14일은 굉장히 중대한 고비에 있다. 이에 심드렁한 검찰! 검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도들의 반발과 잠적, 조직적 저항에 직면해 질본 방역에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재원,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나서서 검찰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하냐고 딴짓거나? 콕 찍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지시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 그럼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팔짱 낀 검찰을 보다 못한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데 이어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마저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세계일보는 윤석열이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 이를 풀이하는 신장식 변호사. 이거는 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드러난 보고, 겁니다. 예.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진 법사에게 이거 압수수색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윤석열 후보가 문의를 했다라고 예. 세계일보는 보도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건진 법사라는 분이 이분도 나름 영매다 말을 하자면 누가 이분이 누군가요?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만희 예, 교주도 예. 신천지 총회장도 영매인데 당신 손에 피 묻힐 일이 있겠느냐 예. 좀 부드럽게 해라 그 영매와 그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면 예. 당신의 앞날에 뭐 득될 게 없다 예. 라고 했다 영매란 쉽게 말해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매개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매라는 말 정확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떻게 이게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청구하지 못하는 것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세계일보 보도가 맞다면 만약 압수수색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건진법사랑 상의를 했다 그럼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됩니다. 아, 예. 첫 번째.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직무를 유기했다. 압수수색을 예. 통해서 이 수사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예. 그거를 막았다면 한편으로는 직무 유기고요. 예. 그리고 일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대구지검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못하게 했다면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예.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걸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뭐 수사상 필요 때문에 수사의 기법상 하지 않은 거다라고 예. 본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수사의 기법상, 수사의 편의상, 수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압수수색 영장을 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예.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죠. 예. 요컨대 이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 정치 관련 수사부서인 공공수사 2부에 지난 19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불기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김건희의 이 말 때문.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